전국 팬들 모시고 신한의 딸이고 뒤든트리 8강 토너먼트 4강 대진을 완성짓는 이곳 대구 엑스포 특별 경기장입니다. 자, 과연 한동국도 이런 것들을 받아치면서 흥원적이 만들어내고 일제의 동정되면 바로 거기 탁탁 들어가 볼게요. 아, 이런 특별경기들을 만들어주신 분인지 이상 오래 끌면 안 됩니다. 고향고도 같은 대구에서 어머님 앞에서 4강 확정 치워야죠. 네, 경기 시작됐습니다. 먼저 한동욱 선수의 진영입니다. 한동욱 선수 갈색이에요. 한동욱 선수 갈색이고 맵은 네오 아카로이드입니다. 이에마스타 이성호 선수 진영이에요. 흰색입니다. 네, 참 그 뭐 이종격투기 같은 경우 이제 그 경기 시작 전에 보면 이제 선수들이 그 눈싸움을 하잖아요. 아, 그렇죠. 네, 눈싸움을 복싱이나 뭐 네. 네, 어떤 그 기선제압을 하는데 어떤 그런 그 눈싸움은 아닙니다만 이 스타크래프트 같은 경우에는 그 경기 시작 전에 잠시 채팅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 두 선수가 채팅을 하는데 이성훈 선수가 경기 들어가기 바로 직전에 예, 3차전 경기인 롱기누스 안 갑니다라고 이제 한동욱 선수에게 메시지를 예, 보냈습니다. 한동욱 선수가 뭐라 네. 대답은 혹시 나왔나요? 네. 그냥 이렇게 뭐 땀을 흘리는 것을 의미하는 뭐 세미콜론 두 개를 딱딱 찍고 이제 한동욱 선수 말았는데 예. 안 가야죠. 이성훈 선수 입장에서는 안 가야 됩니다. 3경기 가면 안 됩니다. 자, 분위기가 이성훈에서 한동으로 넘어가요. 지금은 이성훈 페이스에요. 첫 중기 잘 잡았기 때문에. 자, 이건 한동욱 선수 진영이에요. 네. 일단은 뭐 양 선수 모두 다 무난한 형태의 어떤 그 더블 커맨드를 시작으로 출발을 하겠죠. 예. 한동욱 선수 일단 베럭스를 먼저 짓는 모습인데. 네. 이성훈 선수 이성훈 선수도 베럭스 짓습니다. 야. 뭔가 더블을. 이성훈 선수 게스. 리파이던까지 찍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양 선수가 똑같거든요. 이거는 글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양 선수가 생각해온 게 같은 어떤 생각을 해왔다는 느낌이 드는 것이 보통 이런 빌드를 준비하는 경우는 더블 커맨드를 조금 겨냥했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네. 그런데 그렇죠. 모두 같은 빌드로 가고 있어요. 현재 서로 모르는 가운데. 네, 어느 정도 무난한 형태로 플레이를 해서 공략을 해오더라도 그래도 웬만하면 막아내고 더블 커맨드를 한 쪽이 유리하다라는 결론이 있었기 때문에 선수들이 태태전을 할 때 일반적으로 더블 커맨드들을 많이 했던 거예요. 근데 양 선수가 약속이라도 한 것처럼 둘 다 탱크트리를 먼저 올리는 이런 플레이를 하고 있다는 건 그렇게 더블 가는 플레이를 탱크 올려갖고 응징하는 법을 둘 다 찾아갖고 나왔다는 건데 그렇죠. 네. 네, 두 선수가 뭐 평소에 이제 연습을 워낙 많이 하다 보니까 스타일을 아는 거죠. 특히 네. 한동욱 선수 같은 경우는 수비 지향적인 어떤 스타일이거든. 상당히 공격적인 선수이기 때문에 그냥 더블에서 한동욱 선수에게 흔들리느니 같은 어떤 그 마카드로 붙잡는 거예요. 야, 참 재밌게 돌아가는데요. 정말 그러니까 뭐랄까요, 이 선수들이 보면은 한 가지의 패턴이 이렇게 정형화되기 시작할 때쯤에 갖고 한 명이 파격을 딱 시도를 하면은 정형화된 액자 속에 담겨있는 이런 플레이를 하던 선수들이 꼼짝없이 당한 경우가 참 많았습니다. 그것을 양 선수가 모두 알고 있고 또 오늘의 경기, 오늘의 이 그 네오 아카노이드에서 경기를 그만큼 양 선수들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두 선수 모두 많은 연구를 하고 예, 상대를 잡아먹는 거를 가지고 나왔어요. 근데 똑같이. 그러니까 해프닝이죠, 해프닝 일종의. 거기다가 지금 일단은 이성훈 선수는 원팩 원스탑 포트인데 한동욱 선수는 일단 투팩으로 올렸고요. 네, 벽돌이 두 개 들어갔어요, 한동훈이요. 그러면서 스타포트 아닌가요? 그렇죠. 예, 한동욱 선수가, 한동욱 선수가 그 반선맵에 또 이 대표격인 맵 중에 하나의 815 맵에서 굉장히 강력한 태태전을 했던 기억, 많이들 하고 계실 거예요. 근데 그 맵에서 한동욱 선수의 필승 카드가 뭐였냐면은, 골리앗 드랍 최적화였습니다. 예, 지금도 보면 한동욱 선수가 그 빌드 오더를 다시금 이 맵에서 부활시킨 거고요. 자, 그리고 한동욱 선수가 특히 야외 무대에 정말 높은 능력을 보이는 선수거든요. 거의 안 잡답니다. 오히려 이성훈 선수는 지금은 사벌처 드랍을 준비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본진 플레이로 준비한 것 같습니다만 지금 빌드가 엇갈리고 있는 것이 어쨌든 두 선수가 공격적으로 더블 커맨드를 좀 노리고 온 느낌이 있는데 한성훈 선수는 상대가 더블을 시도했을 때 사골리아 드랍을 통해서 흔들어주겠다는 거고 이성훈 선수는 서벌처 드랍이에요. 네. 마인을 통해서 어떤 그 흔들어주는 플레이를 준비를 하는 겁니다. 자, 양 선수들 자, 기본명령 생산 들어갔습니다. 아, 그리고 확장기 쪽 정리하고 있어요. 이쪽은 네. 이성훈이에요. 근데 이렇게 되면은 글쎄요. 어떤 그 상성을 생각했을 때는 마인이라는 변수가 있긴 합니다만 벌처와 골리앗을 감안해보면은 네, 한덕 선수가 유닛상으로는 분명히 좋은 점이 있긴 한데 엇갈릴 수도 있다는 거죠. 네. 야, 양 선수 아무튼 자, 확장보다는 먼저 상대편을 치면서 주도권을 잡아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뭐 서로 간의 공격 병력과 수비 병력이 엇갈린 경우에는 기본적으로야 당연히 이제 골리앗이 유리합니다만 스파이더맨이 굉장히 큰 변수가 될 수 있습니다. 네. 자, 마인 개발 끝났고요. 네, 특히 초반에 골리앗이 몇 기 없는 상황에서 벌처들이 떨어진 경우에는 정말 예. 소위 속칭 벌처 스파이더마인 대박이 또 나오는 경우가 종종 있거든요. 자, 마인 거의 열몇 개를 네. 갖고 지금 드라치 출발했어요. 네, 참 그 경기를 펼치는 두 선수들은 난감하겠지만은 팬들이 보기에 가장 그 재밌는 상황은 서로 드랍십이 엇갈리는 거예요. 네. 네, 그런 상황이 나올 수도 있는데 자, 근데 일단 먼저 이성훈 선수거든요. 이성훈 선수 뭐야 9시까지 왔어요. 아직 병력을 빼진 않았거든요. 아, 근데 드라치 두 대 갈 생각인가요? 한동 네. 기다리고 있어요. 이거는 아, 근데 또 내렸어요. 네. 내가 넣는지 골리앗 잔뜩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만 먼저 질러보죠. 골리앗 이만큼 있어요. 봤어요, 이 사람. 아, 지금 느낌은 한다운 선수. 너 올 줄 알았다. 이런 느낌이에요. 네, 안 나가죠. 네. 자, 드럭킹 좀 아무튼 지금 드럭킹 엇갈리지 않아서 수비할 수 있어요. 네, 거기다가 이제 한동 선수가 아, 만약에 그 지금 이성훈 선수의 이런 그 공격 플레이를 의식해서 지금 그 골리앗을 숨긴 플레이가 아니라고 할지라도 본진의 컨셉이 떨어지는 상황을 의식해서 투드랍시 골리앗을 숨길 의도로 예, 한 거라고 볼 수도 있어요, 조금에는. 네. 자, 이렇게 자, 별다른 피 없이 버스터 잡아줬고요. 이제 영으로 공격할 수 있는 됩니다. 네, 물론 그 테크 생산을 제때 해주면서 이제 잘 막아야 되겠지만은. 야, 근데 예, 이거는 예, 온리 탱크, 예, 탱크가 조금 추가돼갖고 드랍십 떨어질 때쯤이면 3탱크가 된다고 할지라도 온리 탱크 병력만 가지고는 저 6기씩과 7기씩 되는 골리앗 못 막거든요. 네, 드랍십 벌써 상대편에 3쪽까지 도착을 했죠. 아, 이거는 취소해야 돼요. 취소해야 됩니다. 취소해야 됩니다. 자, 안받아 공격을 하고요. 네, 이러면서 상대 탱크를 그 뭐 확장을 늦추고 오히려 자신이 확장을 가져가면은 유리하게 선정할 수 있는 거죠. 골리앗 6개 물론 본진 쪽에 추가적으로 수비 탱크가 나오긴 네. 나왔겠습니다만은 아, 예, 한동 선수는, 예, 일단, 네, 더 골리앗 드랍 의도를 들켰다는 것 때문에, 보다 이제 안정적으로 하기 위해서 빼고 있는 거고, 그리고 상대방 멀티를 취소를 시키고, 나는 멀티를 시도를 하고 있고, 이것만으로도 지금 한동 선수가 그렇죠. 꽤나, 예, 어떤 우위를 잡고 나가는 거거든요. 그렇죠. 아침 3개예요. 네, 지금 상태에서 어떤 그 무리하게 본진을 공략하기보다는, 상대보다도 한 템포 빠르게 확장 기지를 가져가는 것만으로 좋은 상황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한동 선수가 서두르지 않는 겁니다. 자, 드랍 스택이 추가적으로 선수 겉에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동시에 한동 선수 역시 탱크를 생산하면서 네, 이 골리앗들은 뭔가 그 상황을 봐서 본진에 타격을 줄 수 있겠습니다면 어쨌든 그 끊임없이 멀티를 늦추는 데 아마 활용을 할 겁니다. 네, 서로 간에 굉장히 많은 수의 탱크 굉장히 많은 수의 골리앗이 전투를 벌이는 상황에서 탱크가 단연코 우세합니다. 완전 상성입니다만 서로 간에 몇 개 안 되는 이런 싸움일 때는 올디 탱크로도 골리앗 못 쓰고 나와야 돼. SCV 나와야 돼. 그렇죠. 이거 입구 도망을 잡아야 돼요. 이걸 만났고 아 지금 벌써 골리앗이 한 시간 돌면 서너 개밖에 안 깨졌고 탱크는 세 개 깨졌어요. 네, 중규모 병력 대 중규모 병력을 메카닉 유닛 간의 싸움에서는 골리앗이 최강이라는 것을 한동 선수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8-1-5에서 골리앗 드랍 최적화로 한동 선수가 그렇게 높은 고등기를 보였던 거예요. 네, 지금 SCV를 활용해서 막을 수는 있어요. 하지만 이 막는 동안에 어떤 그 한동 선수로 확장 기지를 돌릴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할 수 있다는 거고 네. 계속 SCV를 동반을 했었기 때문에 좀 흔들리는 모습이죠, 이성훈 선수. 자, 골리앗이라도 뽑아서 어떻게든 막아보려 하고 있었다면 이미 탱크! 전쟁이에요, 네. 탱크가 후속 탱크 더 오거든요. 한동 선수가 그렇죠. 내리러 갔어요. 중요한 거는 드랍십을 살려서 갔기 때문에 이제는 탱크가 그렇죠. 준비됐다는 겁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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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가 병력이 오게 되면 이거 못 막습니다. 못 막고. 아, 시즈 모드가 개발이 될 때까지 탱크 한 기를 어떻게든 살려서 뭐 버텼어야 하는 거였는데 네, 근데 한 기 정도 남았죠. 이제는 탱크입니다. 시즈 된 탱크가 오기 때문에 네.
아직도 위기입니다, 이성훈 선수. 아, 그런데 아직 근데 골리앗 제이크 이렇게 싸움이 있어야 돼요. 1군은 2라고 병력은 모아야 되거든요. 네, 어떻게 겨우겨우 막았다 손 치더라도 추가 병력이 오는데 저 추가 병력을 막을 만큼의 병력이 나오기 힘든 건 기정사실화 되어 있는 데다가 그거 막힌다 손 치더라도 한동훈 지금 이미 멀티가 쌩쌩 돌아가고 있어요. 지금 두 탱크 예, 골리앗과 같이 합류된 탱크가 오면은 지금 뭐 그 삼각 지역 쪽에다 내려놔도 되고요. 네. 여러모로 지금 아, 이성훈 선수가 멀티도 있고 본진도 있고 바쁘게 생겼습니다. 아, 굳이 지금 안 가고 지금 다시 빼고 있는 병력을 한동훈에 더 모아도 더 강력한 한방. 아, 갑자기 두 개군요. 6시에서 9시에 돌아오고 있습니다. 거기다 이제 팩토리 차이까지 보이고 있죠. 네, 네. 다음에 가면 진짜 끝낼 병력이야. 지금은 안 가고 있습니다. 한동훈 일부러. 네, 이제 이번 다음 그 드랍은 한동훈 선수가 그냥 맛만 먹으면은 시드를 한번 낸다는 의미에서 컨트롤이고 뭐고 없이 쫙 보내갖고 툭툭툭 떨구기만 해도 경기 끝날 수 있을 정도로 잘 네. 많이 벌어졌습니다. 자, 드라프트 세기 들어갈 때 병력을 지금 바꿨어요. 탱크를 넣었습니다. 탱크를 보강했어요. 지금 이거를 막는 길이 딱히 없거든요. 왜냐하면 12시 쪽에 멀티에 떨어지게 된다면 이미 자리를 잡을 수 있는 것도 한동욱 선수이기 때문에 달려들 길이 없습니다. 네, 골리앗이 뭐 중간에 들어서 하나 요격한 것도 아니고요. 네, 완전히 이거는 무혈입성이죠 지금. 확장된 스캔까지 했어요. 아무것도 없다는 거 봤어요. 네, 이성훈 선수가 굉장히 불리한 상황이기 때문에 내본진에 떨어진 병력들 막으려다간 이길 수 없고 중간에서 조금 좀 요행을 노린 수라고 이제 할까요? 중간에서 지나가는 드랍십을 한번 요격해보기 위해서 골리앗을 드랍한 건데 그 경로도 적절히 비껴가가지고 지금 예, 6탱크가 드랍이 된... 아, 이건... 아, 정말 자리, 막기 너무 어려운 상황이에요. 자리 너무 단단하게 잡았는데요. 탱크 중심으로 갑니다. 아, 이거는 또 예, 병력 유인하는 거죠. 네, 드랍십이라도... 아, 근데 이러는 가운데 두 군데 학생이 돌아가면 그렇죠. 다 병력들 엄청나게 좀 남아도 거예요. 상태로 한동훈 선수에게 끌려다녀서는 격차를 줄일 수가 없기 때문에 이성훈 선수 한 기라도 이제 끌어주러 가는 거죠. 네. 그렇죠. 이런 거 아주 좋아요. 어쨌거나 역공을 퍼부어야 되는 거고 지금 한동훈 선수가 드랍한 그 6개의 탱크는 또 온리 탱크라는 약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한동훈 선수가 추가 병력, 저 탱크를 보호할 수 있는 골리앗을 추가적으로 데리고 오기 전에 골리앗 드랍을 통해서 막아낼 수가 있거든요. 따라서 한동훈 선수가 수비 쪽으로 좀 신경을 쓰게 만들어 놓고 일단 드랍식 골리앗 활용해가지고 저 탱크 걷어낼 수도 있죠. 그럼요. 선수. 공격장이 한동훈이 공격을 집중할 수 있도록 하면 안 됩니다. 근데 지금 그 회군했던 드랍십에서 다시 병력을 태워서 가게 되면은 본진조차도 지금 위쪽 라인이 허리 쪽으로 들어가게 되면 좀 위험할 수가 있거든요. 네, 탱크 6기가 지금 긴 배치되어 있는 가운데 추가적으로 더 가는 거예요. 야, 이성원 선수 많이 어렵습니다. 네, 병력 규모가 현격히 차이가 납니다. 그렇죠. 예, 이 올리 탱크의 아, 그리고 이제 시야 확보도 안 되어 있는 이런 점을 활용을 해가지고 시즈 모드를 풀게 하면서 시즈 모드를 네. 풀면 바깥에 있는 시즈 탱크가 잡아주는 거고요. 추가 드랍십 지금 가고 있는데 어느 쪽인가요? 만약에 이 드랍십은 뭐 또다시 그 3시 쪽에 확장기를 놀릴 수도 있고요. 네. 예, 멀티만 그렇죠. 못 가져가게 해도 되는 거죠. 네, 한동훈 선수. 자원주는 분명히 차이가 나거든요. 네. 한동훈과 이성훈이. 이성훈 선수가 자신의 병력을 동원해가지고 한동훈 선수의 병력을 자리 잡은 병력을 걷어낸 이것이 한동훈 선수에게는 공격 시그널이에요. 네. 네. 그렇다면은 이성훈 선수가 멀티 지역을 수비할 수 있는 병력이 없다는 건 뻔한 거 아닙니까? 그 아침에 중간에 너무 많이 깨서 드랍시를 내려주지 못했어요. 이거는요. 아, 네. 던지기군요. 병력을 줄여주는 효과보다 더 큰 겁니다. 네. 왜냐하면 이성훈 선수는 드랍십이라도 있어야 이 위기상을 극복할 수 있는 뒤를 노릴 수가 있는데 이제는 갈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발이 묶였습니다. 네, 거의 전병력을 투입해서 간신히 막아냈습니다. 간신히. 그런데 한동훈 예비대가 안 봐도 알아요. 안 봐도 많이 있을 거예요. 아, 드랍십 다섯 대 보였습니다. 아, 이거는 쐐기를 막는 드랍십이에요. 그렇죠. 네, 양 선수 모두 더블 커맨드를 한 상대방을 초반에 공략하는 이런 전략을 펼쳤는데 한동훈 선수는 상대가 더블 커맨드를 한 상대를 공략하기 위한 극단적인 초반형 전략인 벌처 드랍을 하더라도 막아내고 네. 오히려 역공을 할 수 있는 조금 더 한 단계 진화한 이런 형태의 전략을 준비했다는 거예요. 네, 지금 스캔을 뿌려서 본진이 비었다는 걸 알았을 텐데 본진이든 멀티든 어디든 떨궈도 돼요. 그럼요. 아무데나 아프게만 하면 되는 거거든요. 자, 본진은 사지가 멀쩡하고 이성훈의 팔들을 지금 끊어가고 있잖아요. 너무 많습니다. 네. 또 이게 다가 아닙니다. 병력 이미 많이 잃었죠. 자원줄 계속 결정적인 건 이렇게 지키다가 막다가 지쳐서 진다는 겁니다. 네. 이기 위해서 공격을 가야 되는데 드랍십이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드랍십을 잃는 게 얼마나 뼈저린 일이라는 거는
이성훈 선수가 사실은 더 잘 알고 있는 문제거든요. 근데 어쩔 수 없이 일단 당장 당장 막기 위해서 출연을 감수하는 거예요. 네. 네. 자, 이성훈 선수 12초 다시 한번 날아갔고요. 자, 한동욱의 제차 이 병력이 투입되기 전에 그나마 나가 있는 이 전진 병력이라도 깨놔야지 합류해서 그렇죠. 상격을 내는 게 아니거든요. 사실 이럴 때라도 그 살을 내주고 뼈를 감는 시기에 이럴 때 사실은 멀티가 날아간 만큼 이성훈 선수는 드랍식으로 오히려 공격을 가져야 그나마 어떤 그 역전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는데 그럴 여력조차 없다는 네, 겁니다. 간신히 주면 기본 보초 병력밖에 안 돼. 수위 병력이 아니라 그냥 보초예요. 아주 그냥 한동 선수 뭐라고 표현을 할까요? 문매를 놓네요. 문매를. 예, 1경기 나름대로 그 좋았던 상황에서 이 역전패를 당한 거에 대한 마치 안갚음을 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정도로 이거는 저렇게 그 또 베럭스의 신경 쓰게끔 만들어 놓고 이제는 본진인데 본진 들어가고 있고요. 병력 이 병력 지금 자녀 한동 선수의 자녀 병력 막는 것만으로도 지금 숨이 그 턱에 찰 정도입니다. 지금 이성훈 선수인데 너무 격차가 너무 벌어졌어요. 이제 드랍십 나오지만 방법이 없습니다. 자, 이성훈 선수 이 경기가 다가 아니거든요. 3경기를 해야 될 확률이 높아집니다. 아, 점점 3경기 대면될 수 있어. 이성훈 선수 3경기를 해야 된다. 질질 한동 진짜 압승이네요. 압승. 양 선수들 먼저 처음부터 확장 안 가져가고 데스노볼 때부터 야 뭔가 신선치 않고 했는데 원대기 왜 나눴어요? 어떻게 보면 두 선수 간의 빌드 격차가 이런 결과를 좀 만들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아, 특히 첫 번째 상대편의 4번 투런 안정적으로 잘 나가다가 바로 역러시가 이어졌고 그거 재미봤어요. 네, 한동 선수가 만약에 4골리앙 드랍 최적화를 했다고 가정을 한다면 예를 들어서 그 양 드랍집이 서로 엇갈리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는 거였고 그렇게 되면 이성훈 선수가 훨씬 이득을 볼 수도 있었습니다. 근데 8골리앙 드랍 따라서 한동 선수의 병력은 출동하는데 약간의 딜레이가 있고 그 딜레이 때 4번 쳐드랍이 와버렸으니 이거는 정말 빌드에서 정말 엇갈려도 너무 크게 엇갈렸습니다. 네. 상대분이 들어오는 걸 기다렸던 아니면 내 병력이 갖춰질 때까지 골리아 8팀 기다렸고 뭔 상관입니까? 내 병력이 많을 때 또 내 병력이 들어오니까 오케이죠. 1패의 어떤 서력을 퍼펙트하게 완벽하게 해냈기 때문에 이거는 이성훈 선수가 이 경기에 위축돼서는 안 됩니다. 네, 게임 스코어 1대1 경기는 이제 원점으로 돌아갑니다.